네, 두 분의 정치 파발마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자, 5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라 봉보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 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정치권의 아들 공방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아들이 가상자산업계에서 근무한다며 비판했고요. 또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아들의 도박 성매매 연루 의혹을 밝히라면서 맞섰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들 공방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 여러분들 한 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문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명 교수님,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문으로 지난 5일과 7일, 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2004명에게 전화를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고요. 응답률은 2.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8.3%로 지난주 같은 조사 기간보다 대비해서 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서정혁 변호사님. 정당 지지도는 이제 이거 민주당이요 0.5%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 44.2%,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6% 하락해서 36.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 했습니까? 네. 너무 짧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팩트 뭐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다. 이것 보세요. 큰 의미가 없다니 큰 의미가 있죠. 자, 해석 좀 해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큰 의미 없다고 제가 평가 전화하지만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고 국민의힘이 하락세예요. 그전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주 지난번에 40%대까지 갔다가 다시 2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방류 관련된 태도라든지 정부의 이런 외교 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작용을 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빨간불이라고 최진명 교수님 그러는데요. 뭐 어차피 이게 민주당은요. 심리적인 분당 상태입니다. 이미 분당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친명과 반명으로 따라서 그 합친 지지율 좀 있으면 이게 분당되면 반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심리적 분당 본인이 심리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느낌 이런 거 심리적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보다는. 근데 뭐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도 분당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뭐 민주당은 심지어 분당 상태라고 하지만 총선 전까지 분당 안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당에서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그 말씀도 최진봉 교수님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느낌 자, 느낌은 알겠습니다. 아니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마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야 대표가 이제 서로 아들 의혹에 답하라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께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김기현 당대표 관련해서 아들이죠. 김기현 당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루나 그 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한테 예. 거기에 초기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 사건 사태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죄악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취업하기 전 5개월 전인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그 동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유예해 주는 것. 과세를 일정 부분 유예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기현 당대표는 예전에 이제 대선 기간에 나왔던 얘기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아들 도박이나 성매매 의혹 관련된 부분 밝혀라 이러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아들이 이제 그 벤처기업에 이제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벤처기업에 월급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뭐 주식도 한 주도 없고 지금 여기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물타기도 유분수지. 아니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범죄입니까? 우리가 김남구원이 가상화폐 투자한 것만 가지고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에게 재산 신고도 불투명하고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고 또 이게 그 내부 정보나 국회 로비 의혹 이런 것 때문에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가상화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는 이걸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김기현 대표 아들을 공개하고 문제는 게 이재명 대표 아들은 팩트 아닙니까? 수사 결과에서 본인이 도박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박은 물론 이제 성매매는 안마 씨도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업소가 없어져가지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불기소 아마 의견 같은데 그러게 도박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다. 따라서 이게 이재명 대표 아들은 현실화된 범죄고 김기현 대표 아들은 그냥 벤처기업 근무하는 의혹에 불과한 거다. 이러봅니다. 아니 의혹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전혀 부정적인 일을 안 한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의혹이라는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거의 그런 뭐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과연 코인 갖고 계신지 그거 좀 공개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투명하면 또 뭐 한 주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들 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인에서 근무하면서 코인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직원 30명이라는데 지금 일부에서는요. 이 직원 수가 120명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직원 30명 안 되는 조그만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직원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지금 대표가 5개월 물론 본인의 아들이 입사하기 5개월 전이지만 이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걸 좀 유예해달라고 하는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또 사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것이 5개월 후에 아들의 취업과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TV 토론을 처음에는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뭐 감정의 골이 쌓여가지고 TV 토론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제가 보기에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진명 교수님. 아,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노텐더홀이라도 의자 갖다 놓고 하자라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자신이 없으시는지 별로 이렇게 공개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비공개로 네. 하자고 자꾸 말씀하셔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 여야 대표 아들 공방에 이어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동관 아들 학폭 피해자가 본인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주말에 언론에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자꾸 공격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그 피해자가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고 괜찮다. 우리에게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고 있다. 지금도 만나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피해자가 4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죠? 주된 피해자죠. 나머지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거고 원래 그때 전학 조치를 했잖아요. 그때 그 피해자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화해하고. 이걸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공격합니까? 그리고요. 그때 정순신 이분은 전학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재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전학이라는 게 큰 조치입니다. 하나고가 명문고등학교예요. 거기서 전학은 거의 퇴학담으로 사형에 가까운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전학을 반대했다고 피해자는 탄원까지 했다는데 이 정도면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동관 특보가 야인 시절이에요. 이동관 특보가 이게 영향을 행사해서 모든 징계를 다 없앤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왜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거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지금 피해자의 상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화해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교폭력이 그래가지고 없어지겠어요? 아니, 학교폭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화해했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폭력이 예전에 있었는데 나중에 뭐 어떤 방법으로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해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4명 중에 1명이니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화해했으니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학폭위를 열어서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서 전학을 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기록에 남았어야죠. 기록에 남아서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기록이 안 남고 학폭위도 안 열어가지고 명문대 입학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 그게 기록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예전 사람과 화해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어요. 이러면 아니 여러 사람이 뭐 돈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이럴 수 있겠죠. 합의를. 그럼 끝이에요 그게? 아니 이러면 학교폭력이 없어지겠냐고. 힘없고 네. 정말 없는 사람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 내정이 철회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그 이동관 특보의 그 적임자라 봐요. 처리할 이유가 없다 봐요. 방통위원장의 적임자다. 지금 이제 뭐 학폭 이런 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 결국 업무 능력 이분이 방송 장악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전문성이나 능력. 근데 주로 이제 그 이동관 특보를 반대하는 분들의 제가 논거를 보니 몇 가지 들더라고. KBS 정연주 사장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근데 정연주 사장이 공정한 분입니까? 이분이 지금 방송심의위원장이에요. 이분이 공정하게 방송을 운영한 사장입니까? 이분이 문제예요. 정연주 사장이. 그다음에 두 번째 PD 수첩을 수사할 때 수사한 건 검찰이 하는 거지 이동관 특보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PD 수첩이 광우병 전부 허위 보도한 거 과장 보도한 거 맞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없고 세 번째 종편을 출범시킨 게 방송 장악이래. 아니 종편이 출범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JTBC 채널에 뭐 TV도 출범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이게 방송이 좌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중간으로 땡기면 안 돼요. 우쪽으로 싹 땡겨야만 중간이 옵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반대쪽으로 땡겨야만 이게 중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동관 특보가 상당히 적임자다. 우리 방송 정상화에 이래 봅니다. 완전한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최진봉 교수는 어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웃음이 무슨 적임자예요. 적임자는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학교폭력은 가장 큰 문제고요. 첫 번째 학폭 문제는 더 이상 제가 거론도 안 하겠습니다. 학폭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고 방송 능력이 다 무슨 능력인데요. 정연주 전 사장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임된 줄 아세요? 해임할 때도 그것도 잘못됐지만 해임안이 결정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뭔데요? 혐의 없음 무혐의예요. 무죄예요. 무죄.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니 뭔 혐의가 있는데요. 그 당시 혐의 내용도 억지로 쫓아내면서 했던 혐의는 또 공정성이 아니었어요. 배임이었지. 근데 배임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사 두 명을 쫓아내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 KBS 이사 두 명을 억지로 쫓아냈어요. 본인도 KBS 하셨지만 서정욱 변호사. 아니 법인카드 쓴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뭐 출장 안 내고 학교에서 네. 대학 교수한테 출장 안 내고 왔다고 그걸로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두 명 쫓아냈어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 쫓아낸 거고요. 네. 자 한 청자께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듣다가 우쪽으로 쫙 당겨갖고 요 편이 재밌다고 그러다가 웃으셨죠? 왜 웃었어요? 아 바람이 사투리를 쓴 것 같아서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자 여야 대표의 아들 공방 보시면서 청취자께서 한 줄로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분 소개합니다. 각자 법대로 적당히 하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큰일입니다. 도끼인 개끼입니다. 존경받는 대표님들 수준 좀 높여주세요. 나라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네요.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설이 뜨거운데요.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 했단 말이죠. 최진봉 교수님. 네, 이제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평산마을 책방이죠. 평산마을 책방에 가서 책 그 판매하는 것도 하고요. 술도 한잔 하시고 이래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사진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라고 썼고요.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길 없는 길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게 아마 중국의 노신의 흉내를 낸 것 같아요. 중국의 노신이 뭐랬냐면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유명한 말이죠. 그거? 그렇죠. 네, 노신의.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도 지금 이게 길이 없는 아주 이런 상황인데 본인도 한번 새 길을 내보겠다. 지금 이게 힘들지만 이 말에게 나 총선 한번 상황에 따라 출마해보겠다. 물론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상황이 되면 이게 출마해보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지금 이게 조국이 장관이 길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 앞에는 길이 있는데 본인이 길이 아닌 불법, 탈법, 길이 아닌 길을 걸어온 거예요. 길이 나 있으면 길로 다니 되잖아. 그런데 조국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쪽으로 불법을 걸어온 거죠. 뭐냐면 이게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찰 무마하고 장학금 이게 불법으로 수령하고 대학 시험 몰래 이게 컨닝 치주고 이런 이게 다 길이 아닌 길을 걸어온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로 다녀야죠. 그런데 길이 아닌 길을 다녀 불법을 일삼았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요. 아마 이게 조국 장관이 뭐 앞으로 이게 저는 출마는 어렵다. 어차피 이게 이미 2심 재판 중이거든요. 1심에 2년 실형이 나왔어요. 이거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복권 로또 복권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저는 조국 장관의 앞길은 교도소다. 교도소가 빨리 보이는 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뭐 자기 마음이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저는 뭐 이제 재판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당장 길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을 잘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아직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출마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본인의 지금 재판받는 상황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분도 고민할 거고요. 그래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 후보로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이 될 거다. 다만 길 없는 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서정 변호사는 지금 뭐 2심 끝나고 뭐 이런 게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길이 열려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나가면 이게 그 본인이 부산에 나갈지 뭐 관악에 놓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당선될지 안 될지는 저는 반반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게 당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조국 장관이 부산에 나갔다 본인은 뭐 된다 한들 100번 양보해서 된다 한들 수도권 선거는 전멸이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요? 옛날에 이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될 때 임명 강행할 때 그때 그 광화문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엄청나게 보수 국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거야말로 이게 딱 보니까 100만이더라고. 제가 100만이 넘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수도권에서는 1, 2천 표로 좌우되잖아요. 이런 이게 박빙의 승부에서 조국 장관이 놓으면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자해행위죠. 민주당은 저는 수도권에서 참패한다 봐요. 네. 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참패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서정 변호사님 혼자 자기 희망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젊은 세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조국 전 장관이 뭐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출마할 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본인은 출마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저는 접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대표 아들 공방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한 줄로 보내고 계십니다. 계란이나 달걀이나 더 글로리를 못 보셨나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 참 맛있게 하십니다. 또 이런 반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면에 또 최진봉 교수님 오늘 봉침 제대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또 문자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기막힌 오염수 동맹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1km라고 해저터널 뚫었잖아요. 거기다 좀 오염수는 아니지만 원래 일반 수를 먼저 보내고 시험을 해서 그리고 잘 작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오염수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혹시 옆으로 새거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물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 시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7월 말 제가 볼 땐 7월 말 전에도 할 것 같아요. 이 시운전을 오늘부터 해서 2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물론 제가 볼 때는 IAEA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일단 기다리는 것 같은데 6월 말쯤 나오니까 7월 초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박형이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 여기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당대표의 이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오히려요 중국하고 이재명 대표가 죽창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중국이요 동쪽에 원자력 발전소 55개 있어요.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 삼중수소가 일본보다 50배입니다. 이런 게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명색이 야당 대표가 그래 이거 국장 싱하이밍 15분 동안 훈계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다소곳하게 두 손 모으고 듣고 있습니까? 거기 당직자가 받아쓰기 하고 있고 30분 생중계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성북동의 굴욕입니다. 옛날 우리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성북동의 굴욕. 이게 외교 대참사다. 국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국민의 지금 이게 참담한 심정이에요.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 앞에 309고두 세 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땅에 찢어가지고 인조가인 것처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세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 마음이 참담해요. 서정욱 변호사 말 듣고 있으니까 뭔 말을 저렇게 아니 무슨 국장 그러면 대사가 국장이라고 하면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몇 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와 있고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와 있는 정권 대사예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국장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 가서 무시를 당하면 우리나라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놔뒀겠어요? 그 사람이 급수가 높으면 더 그러면 더 봐주고 낮으면 더 무시합니까? 아니 대사라고 하는 직책이 갖고 있는 직분을 생각을 해야지 특권 대사로 와 있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한테 국장이니까 뭐 급이 낮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 사람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훈계는 무슨 훈계를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 보세요. 15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쓸 거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종이를 받아가지고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면 외교 문제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저는 중국 대사가 그런 표현을 한 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표현 자체 잘못됐다고 네, 정리 생각해요.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 방법으로 풀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거기서 말을 막게 되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뭐 55배 높은 삼중수소 보낸다고 하는데요. 야, 저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삼중수소와 일본처럼 사고가 나가지고 그 오염이 되는 그곳에 나온 삼중수소의 그 어떤 농도 또는 뭐 오염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두 개의 차이가 있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중국만 아니라 그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야 대표의 아들 논란입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누구한테 어떤 비판을 할지 해주세요.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하죠. 예. 김기현 대표님 아드님과 본인이 혹시 코인 갖고 계신 거 다 밝히세요. 김남국 의원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시더니 본인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고민 많이 고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서정 변호사 누구한테 어떤 이재명. 네. 3, 2, 1. 아들은 남이 아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최진범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